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김승원 판사 출신 그 민주당 의원이나 이 법사위 간사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는 빼박이다. 어떻게 특검에서 포렌식을 마치고 봉인이 된 태블릿 PC 핵심 증거 자료를 봉인된 거를 뜯어갖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봉인 해제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봉인된 거를 뜯어가지고 스크린 캡처가 돼 찍혔다가 삭제하고 했던 거를 포렌식으로 복원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도 모른다고 말도 안 해. 한동훈도 말도 안 해. 이원석 검찰총장도 말을 안 해. 김영철도 말을 안 해. 강백 씨나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너야? 걔도 말을 안 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끝인데 말을 안 해. 특검 수사팀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을 안 해 아무도. 이게 불법이니까 완벽한. 특검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태블릿 PC 그 증거 조작 핵심 증거물을 갖다가 봉인돼 있는 거를 불법적으로 지들이 뜯어갖고 조작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찍혔는데 누군지 말도 안 해. 이거 하나만 해도 원래 가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또 검찰 수사도 최순실 태블릿 PC 재확인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이규철 특검보입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당시 특검수사 4팀의 특검보예요.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요놈도 나중에 특검에 반대로 지가 불려나와갖고 이거 감옥에 100%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나와서 전 국민을 속였죠. 요게 장시호가 제출한 이 두 번째 태블릿 PC인데 요거는 뭐 조작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얘네들이 통으로 그냥 조작을 한 거야. 요거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속였습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건데 우리 이모 거라 갖고 온 건데 우리가 최소원 씨의 휴대폰을 여러 대를 압수해서 잠금 패턴을 보니까 다 L자였다. 동일하다. JTBC가 보도한 그것도 물론 조작이죠. 일부러 얘네들이 심어놓은 겁니다. 없던 걸 심은 거야. 이거는 지문으로 돼 있던 잠금 패턴을 삭제하고 첫 번째 JTBC가 보도했던 L자 패턴과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L자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특검의 특검 보라는 놈이 이놈만 잘못한 게 아니죠. 윤석열, 한동훈 특검 애들이 조작한 거를 얘네는 브리핑을 한 거죠. 그럼 얘는 몰랐을까요? 다 한패죠. 어쨌든 그거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회피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특검에서 브리핑한 거는 최소원 씨의 휴대폰을 여러 대를 압수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태블릿 PC 비밀 패턴이 L자. 최순실 씨 휴대전화와 동일하다. 이때 여러 대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랬는데 압수한 적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압수한 적 없고 압수한 휴대폰도 없이 그냥 대놓고 술 퍼마시고 놀다가 증거를 하려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없이 그냥 전 국민을 속였던 놈들이 특검 수사 4팀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김혁철, 박주성 얘네들입니다. 팩트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8년 동안 아가리로만. 박영수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단 한 가지의 증거도 없었어. 그냥 조동아리로만 증거 있다, 증거 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최소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이게 8년 만에 제출한 CCTV 영상. 이게 CCTV 있다고 조동아리로만 떠들었던 거예요. 특검에서. 근데 요거 제출한 건데 보십시오. 이게 장시호라고 주장했던 CCTV인데 이게 장시호입니까? 사람입니까? 박스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이걸 장시호라고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인간들이 특검이에요. 말이 돼요? 요 보세요. 이게 누구야? 이게 장시호예요? 돋보기를 끼고 보세요. 예? 이게 장시호인가?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특검이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갖고 야, 이게 어딜 봐서 장시호냐? 장시호를 입증할 만한 뭐 컬러를 갖고 오든지 원본을 갖고 오든지 갖고 와. 안 갖고 와? 이런 놈들이 이 조작 검사들입니다. 김영철, 박주성, 강백신, 한동훈, 윤석열. 자, 핵심이 이거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래밍.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얘네들은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범죄자들이 쓰는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던 거야. 20여 일간의 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구동이 됐다라는 건 20여 일 동안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지금 다 밝혀졌지만 심을 건 심고 지들에게 유리한
뺄 건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럼 이걸 왜 심었느냐? 이거를 심으면요 나중에 포렌식을 했을 때 복원이 안 됩니다. 근데 복원이 막 됐죠. 물론 이거 때문에 복원이 안 된 것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증거들이 너무 많이 복원이 됐어요. 검찰 특검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냥 불법을 조작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이 범죄자들이 쓰는 포렌식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나중에를 생각한 거죠. 이게 조작을 한 게 포렌식을 했을 때 복원이 안 되게끔 이걸 먼저 심어놓고 조작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복원이 된 것들이 나온 거지. 아까 같이 뭐 봉인됐던 거를 뜯어갖고 사진이 찍혀갖고 삭제했는 건 다시 복원이 된 거야. 25일 동안 이거를 악의적으로 검찰에서 특검에서 심어놓고 조작을 했던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렌식 하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야 이거 하나만 해도 게임셋이다. 어떻게 검사가, 특검이, 검찰이 이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포렌식이 안 되게끔 하는 거를 여기다 심어놨느냐. 이게 포렌식에 나온 거예요. 내가 심었어? 검사, 얘네들이 조작 날조한 놈들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방송합니까?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51차례 출정 기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이게 보면 장시호를 이제 불러가지고 수사 과정 확인서라고 몇 시에 불러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담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를 하고 몇 시에 이제 열람을 하고 구치소 다시 보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보통 장시호를 원래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재판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탄핵정국 때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는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을 특검이 부릅니다. 야밤에. 그리고 압박과 회유를 해서 뭐에 유진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불려갔다 나온 다음에 정호성 입장이 바뀌어요. 태블릿 PC 포렌식 감정할 필요가 없다. 특검 편에 들고 감형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재판 과정에 있는 피의자를. 근데 51차례를 불렀다잖아요. 출정 기록도 없이. 이게 장시호 수사 과정 확인서인데 보시면 조사 장소에 이제 불렀으면 장시호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시호가 도착한 시간이 17시 20분. 이거 다 자기가 쓰는 겁니다. 17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특검에 이 피의자를 불러서는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부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51차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장시호를 5시 20분에 불러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보통 5분 10분 내에 조사가 시작이 돼야 돼. 17시 20분에 와서 17시 30분 그러니까 10분 뒤에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11시 55분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제 조서 열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는 이거 맞나 안 맞나 이제 볼 거 아니야 장시호가. 보통 이게 한두 시간 걸려요 최소. 근데 여기는 한 25분 만에 이걸 봤다라는 거야. 아니 보세요. 6시간 넘게 조서를 받았으면 뭐 A4용지 한 장 되겠습니까? 장시호가 이거 읽어봐야 될 거 확인할 거 아니야. 조서를 열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이게 한두 시간 걸려야 되는데 25분만 해봐. 그게 자필로 해야 되는 정상인데 나머지 거 보면 자필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안 되는데 타이핑을 친 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18일 내 이제 첫 번째 잡혀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면담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3시에 불러왔고 5시에 이제 한 2시간 후에 시작을 해요. 금요일 날 불렀을 때는 오전 10시 10분에 불러서 저녁 11시간 후인 9시에 조소를 시작해요. 그럼 11시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야? 면담을 11시간 동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또 불러. 그래갖고 오후 2시에 불러갖고 한 약 3시간 50분, 4시간 동안 또 면담을 해갖고 여기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 자유이용권을 준 거야, 그냥. 아니면 거기서 술을 먹고 그냥 가라오케도 있다고 누가 하더라고. 그냥 놀다가 뻗은 건지. 이때 이제 수사관들이 퇴근을 했는지 내가 봤을 때는 토요일날 출근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원의 재판도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재판 안 열립니다. 공무원들 다 쉬죠. 특히 연말, 연시 마지막 날 박주성 검사가 기어 나와갖고 피의자를 장시호를 불러갖고 조서를 합니까? 근데 보시면 황당한 건 끝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언제 구치소로 들어갔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연말 연시에. 그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인 의심문 이 정도면은 야 나가서 놀다 와 그냥. 놀다 오라고. 아니 뭐 술 먹고 뻗었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깜빵 동기 분이 증언을 들어보면 주말에 얘가 사복을 입고 나간대잖아요. 외출을 한대요. 아니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가 사복을 입고 군인도 외출 나갈 때는 사복 안 입죠. 군복 입고 나가지. 외출은
외박이, 외박도 마찬가지고 휴가 나갈 때나, 휴가 나갈 때도 군복 입고 나가지. 근데 사복을 입고 나갔다가 밤 9시 넘어서 기어 들어온대요, 구치소에. 피자를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연말 연시 놀다 와라, 그냥.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31일 연말에 토요일 날 검사가 출근해갖고 장시호를 저렇게 불렀고 11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저렇게 특혜를 줍니까?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나 많지만 이런 거를 이제 범죄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고 이거를 입증할 만한 조작을 밝힌 당사자도 불러야 된다는 사람의 열임은 8명인데 한두 명 정청래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어쨌든 증인 채택도 안 됐고 나가겠다고 하는 핵심 피해자인 장시호 씨도 증인 채택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안 나오겠죠. 뭘 하겠다라는 거야 청문회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명백하게 조작을 하고 최소원 씨 무슨 악녀처럼 나쁘게 봤지만 물론 100% 잘하진 않았죠. 하지만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8년을 넘게 옥살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증거 조작들이 다 나왔잖아. 이게 조작으로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장시호가 자기 이모인 최소원 씨를 집어넣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막 지어가지고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자택에 돈이 있으니까 10억 원에 뭉칫돈이 있으니까 갖다 쓰라고 거짓말 위증으로 다 밝혀줬잖아요. 법으로 다 밝혀줬잖아. 그런데도 안 빼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눈에 가시가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표 들어가서 8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죠. 이게 어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잘못된 일개 핵심 5명의 조작검사에 대한 조작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밝히겠다, 처벌을 하겠다라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데 그거를 문재인과 김어준, 조국, 정청래 이런 놈들이 막아가지고 지금 장시호 증인 채택도 안 해갖고 안 나오죠. 그거 면제부 누가 줬어요? 이 어용 기레기 언론사, 전 언론사들. 얘네들이 다 막아서 안 해줬죠. 뭐 변희재, 최소원 씨 나오겠다는 사람도 아니 불러야 되는데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안 불러. 뭐 하겠다라는 거야. 일단은 청문회를 보세요. 김영철 청문회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거보다 더 많은 증거 조작들이 많지만 정말 쉽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전 국민에게 송출되면 이거 특검 갈 수 있죠. 그래서 발본색원에서 이 나쁜 놈들을 처단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저를 위해서예요? 국가의 시스템과 북한의 인민처럼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농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죄 없는 사람을 조작으로 탄핵한 놈들을 벌하겠다라는데 이거를 전 언론사들이 은폐하고 이 문재인 세력들이 뒤에서 은폐하고 지들은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검찰이 잘못된 거를 개혁하겠다고 청문회를 여는데 이거를 은폐합니까? 은폐한 놈이 공범이고 범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가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가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가 예, 예.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요. 아, 예, 만약에 이 놈의 새끼들 가서 예.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깎아버려. 전부. 예, 탈락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